여기 분위기 좋다. 여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이제는 텐트로 돌게요, 여러분. 텐트. 내 어머니도 이제 우리나 캠핑카, 그리고 트레일러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블로그만 보다가 블로그. 아, 블로그 안 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벌써 4년이 넘는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핑크핑크 하네요. 핑크. 아유, 뭔가 좀 느낌이 야릇한데. 느낌이 야릇한데, 핑크.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트래블 체가고 미니멀옥스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한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가볼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빠밤. 자, VSM입니다. VSM V하우스 M. 가격은 페어 특가가 78만원. 야침 넣고 이런 세팅으로. 아, 야침 넣고 이런 식으로. 잠자리는 낮은 모드. 분위기 있게. 자, 메쉬가 사방이 전부 다 메쉬라서 여름에 좀 시원해요. 그러네. 사방이 메쉬예요, 여러분들. 다 풀려요. 시원한데, 근데 또 햇빛에 치면은 이 절 때문에 좀 덥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잘 때 되게 시원하겠죠. 잠잘 때 시원하겠네요. 로맨틱 터틀. 이것도 저희 팬분들 중에 백패킹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구입하신 분들 계세요. 세일에서 30만원. 특별가. 2인용 백패킹 세트로 나온 건데,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쓸 때 조금 좁은 감을 느낄 수 있어요. 패킹 사이즈 요만해요? 패킹 사이즈 작죠? 작죠? 정말 치기 편한 거예요. 바깥에서 걸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가족용 텐트로 좋아요. 네. 4, 5인용, 5, 6인용 가족용 텐트로 동계 텐트로 좋기도 하고, 동계인데 도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동계용, 거실용 텐트들이 파괴도 쓸 수 있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메시가 옆에 잘 되어 있어요. 전면 메시가 전부 다 메시로. 물론 메시가 다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뭘까? 또 넘어갈까요? 제일 갖고 싶은 텐트. 봐봐. 엄청 큽니다. 일명 여러분 축구공 텐트라고 하죠. 왜 이런 텐트가 비싸냐면, 여러분들 이거 박음식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꼼꼼하게. 자, 그럼. 한땀 한땀. 강의 손길이 느껴지죠. 아우, 엄청 커요. 천장 보이고. 천장의 하늘 다 보이죠, 투명해서. 나 손이 안 가. 뭐, 서커스를 해도 될 정도로. 손 닿는 거. 이쪽에서, 닿아. 이쪽에서 보시면 안 닿죠. 뛰어도 안 가. 자,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비싸다 할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텐트 중에서는 겁나 저렴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힐레베르그나 마운티하드에서 나왔으면, 700만원. 또 스노우피크에 나왔으면 700만원. 1000만원이래요. 자, 여러분 다음 텐트로 이거. 요거는 598,000원인데 48만원. 8만원. 요거 미니멀로 동계나 뭐 캠핑하시기에 딱 좋아요. 안에서 또 4인이 놓고 앉을 수도 있고. 그쵸. 안에 한번 볼까요, 세팅을? 이런 식으로. 노래 가지 마. 얘는 보라색이니? 봐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자리. 쓰기 좋잖아. 잠자리고요. 여기는 그리고 난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반사식 난로나 페리터나 쓰시면 돼요. 겁나 따뜻합니다. 상당히 높아서 닿지 않아요. 닿지도 그러니까 않고. 동계 미니멀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동계 미니멀을 힐레베르그 뭐 난로4나 난로4GT나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다음에 난로4GT나 뭐 또 뭐야 아마추 3GT 뭐 이런 거로 했는데 그건 좀 작은 감이 있잖아. 이건 정말 전시부가 크죠. 땡큐. 가자. 이거는 S트레일이라는 텐트입니다. 정가는 99만원. 판매는 여기서 지금 85만원을 판매하고 있네요. 굉장히 크다. 앞쪽에도 이렇게 텐트가 또 하나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 되고. 잠자리 해도 되고, 주방을 넓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에. 이쪽에는. 아빠는 너무 이쪽에서 하고, 애들은 이쪽에서 하고. 식구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나눠 써도 되네. 중간에 메시망이 있어요. 중간에 메시망이 있어요. 높이도 상당히 괜찮아요. 높이도 상당히 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또 텐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래블책 제품이네요. 트래블책. 트래블책. 이렇게 지금 세팅해 놓은 게 있네요. 여기 한번 볼까? 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우와, 주방 세팅 멋있어. 고급지게 놓으셨네요. 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서서 활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서서 이렇게 활동도 가능하고 잠자리. 잠자리도 4명. 자, 주무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커요. 그죠? 그죠? 잭 쉘터 미니입니다. 48만원. 저희도 있습니다. AS 맡겨놨는데 안 주고 있어요. AS를 맡겨놨거든요. 안 주고 있어. 이거는 고객이 진상이라 그럴지도 몰라. 고객이 진상이라고. 저희도 AS 맡겨놨는데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레이트 리빙 쉘. 상당히 크네요. 와. 4인 가족이 주기 충분합니다. 충분히. 충분합니다. 잠자리도 넉넉하고요. 잠자리도 넉넉하고. 이거 치기도 상당히 편해. 메인 올리고 사이드 올리고. 개방감 엄청 좋네요. 아, 이거. 이게 왜? 이거 오렌지. 아, 오렌지 왜? 예. 네. 아, 이거 사고 싶다고 오렌지. 아, 그때? 괜찮네. 이게 이렇게 붙이면. 아, 이렇게. 어, 그러네. 이게 좀 더 멋있다. 멋있긴 해. 얘가 더 멋있다. 아니, 오렌지가 나. 아니까 이 모양이 이게 멋있다. 치기는 정말 쉬워요. 안에서 팔때 주기가 돼. 어마어마. 와, 지금 67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105만 원인데 67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저거 따로 아니니? 저거. 어, 옆에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중고차.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아, 이거는 안 보면 됐을 거. 야, 근데 거 옆에 거 같아. 근데 뭐 여기까지 확장할 필요 있어? 확장할 필요 없지 여기야. 근데 겁나 크다. 완전 뭐 대가족 아닌 이상. 여기는 잠자리. 여기다가 난로 하나, 저기, 텐트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지. 그냥 뭐 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겁나 큽니다. 겁나 커요. 여기 이게 확장된 건가요? 이렇게 확장된 건가요? 완전 무슨 대가족. 이게 이렇게 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캠핑타워라고 위호 제품을 봤는데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캠핑페어 나온 가격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다음에 뭐 혹시나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에 또 내년에 캠핑페어 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일 큰 매장이 미니멀 옥스하고 위호 캠핑타워. 여기 위호가 제일 크네요. 우리 MSR이나 이런 데는 조금 좀 덜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지금까지 캠핑페어에서 핫도그 앤 돌리였습니다. 캠나스키 좋아요, 구독, 봐봐.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